OSEN는 청주, 이상학 기자, 넥센 내야수 송성문이 데뷔 첫 안타로 데뷔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. 송성문은 9일 청주구장에서 치러진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하나와 원전 경기에 8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, 5타수 5안타 5타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. 5안타 5타점 모두 대 뒤 첫 기록, 송성문의 활약으로 넥센도 하나를 대파하며 시즌 첫 6연승을 질주했다. 2회 첫 타석부터 좌중간 안타를 치고 나간 송성문은 4회 5 전 안타로 일찌감치 멀티히트를 완성했다. 6회 우익선상 1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타점도 올린 송성문은 7회에도 1타점 5전 적시타를 폭발했다. 8회 마지막 타석에선 좌중간 가르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로 5안타 5타점을 완성했다. 경기 후 송성문은 오늘은 내게 최고의 날이 될 것 같다. 믿겨지지 않는다.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다.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언제까지 못 칠 수만은 없어 평소. 이 정우에게 물어보기도 했다. 정우가 어떻게 좌투수를 상대하는지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다. 고 말했다. 이어 그는 팀이 계속 이겨 야구장 나오는 것이 즐겁다. 점수 내면서 역전을 할 때마다 야구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다. 며 개인적으로 기복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감독님이 언제든 믿고 쓸 수 있게 준비를 잘하겠다. 고 다짐했다. /waw@osen.co.kr 사진 청주는 지영준 기자 jpnews@osen.co.kr 이상학기